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장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일요일에 코리안 라이브 데이 행사가 하윅 히스토리컬 빌리지에서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윅 히스토리컬 빌리지에서 매달 선보이는 라이브 데이 행사와 행복놀이와 뉴질랜드 예명원의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코리안 라이브 데이 행사는 하윅 히스토리컬 빌리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코리안 데이로 사물놀이, 부채춤, 한국어 교실, 한국 전통 통차 시음과 시연, 한복 경험, 한국 전통 혼례, 한국 전통 놀이와 대금과 가야금 병창, 붓글씨로 이름 쓰기, 떡볶이 간식, 한복 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으며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관광 수월례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한국 문화 행사에는 많은 현지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함께 어울리며 한국 문화를 즐겁게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당은 재선시 도입할 9가지 정책을 담은 자체 공약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힙킨스는 일요일 크라이스트처치 뉴 브라이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카드를 소개했습니다. 전통적인 노동당 서약 카드는 제가 다음 임기에 완수하려는 주요 일을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힙킨스는 말했습니다. 9가지 정책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부터 30세 미만 모든 사람에게 무료 치과 진료와 신선 및 냉동 과일과 채소에서 GST 제거, 학교에서의 금융 지식 수업, 2024년 3월부터 미 취약 아동 보육 20시간을 2세까지 확대하고 2024년 4월부터 가족을 위한 근로에 주당 $25 추가와 2027년까지 일선 경찰 300명을 추가하고 2024년 7월부터 파트너의 2주간의 유급 육아 휴가와 2025년 7월에 1주, 2026년 7월에 1주 더 추가가 되고 그리고 견습생이 있는 비즈니스는 2년 동안 월 $500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노동당 대표 헬렌 클락은 1999년부터 모든 선거에 서약 카드를 제작했습니다. 국민당은 국민당 정부에서 우선순위로 삼을 보건 목표의 요점을 설명하면서 예방접종률을 높일 경우 GP에게 환자당 $10를 직접 지불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슨과 보건대변인 쉐인 레티는 일요일 오클랜드 뉴린 메디컬 센터에서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목표에 포함되는 사항들로는 응급실 환자의 95%가 6시간 이내에 퇴원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고 암 환자의 85%는 치료 결정 후 30일 이내에 관리되며 2세 어린이 중 95%가 연령에 맞는 백신을 완전 접종하도록 하고 정부 설정 목표로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4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람들과 수술을 위해 4개월 이상 대기하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감소 등입니다. 국민당은 보건 부문과 협력해 최종 두 가지 목표에 대한 데이터 품질을 개선해 기준선을 설정한 다음 정부에서 개선을 위한 야심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액트당은 주거용 부동산 개발자들이 중간 밀도 유닛을 건설하기 전에 이웃 지역의 70%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GST에서 얻은 수익을 공유해 지방의회가 새 주택을 승인하도록 장려하고 민간 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 건축 허가 프로세스를 만들 것입니다. 일요일에 발표된 정책 문서에서 액트당의 데이비 시모아는 뉴질랜드인들이 상당한 주택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모 세대처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세금 변경, 첫 주택 보조금, 외국인 구매자 금지 등 수요 측면의 조치에 중점을 두었지만 실제 문제는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공동기관 주택연구그룹인 오클랜드 대학교와 재무부 수석 경제고문의 연구는 모두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액트당은 정책을 수립할 때 뉴질랜드 이니셔티브의 추정치를 사용했으며 자유시장 싱크탱크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2만에서 4만 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니셔티브의 레오나드 홍이 작성한 문서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과밀한 주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주택 위기를 이민, 토지 은행 투자, 투기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신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책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국내 해양의 30%를 보호하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확보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차기 정부에 참여하게 되면 첫 100일 안에 해양위원회를 창설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향후 3년 안에 건강해양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인 제임스 쇼는 건강한 바다 없이는 건강한 지구를 가질 수 없고 먹을 음식과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가질 수 없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쇼는 녹색당 장관들의 노력으로 자연 보존과 폐기물 기후 변화에 대한 더 많은 조치가 취해졌지만 해양 및 어업 분야의 진전은 너무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양수산부 녹색당 장관만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바다가 잘 보존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은 2026년까지 레크레이션용 그물망 및 준설을 금지하고 2028년까지 상업용 그물망 및 준설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과 함께 해산 및 기타 취약한 해양 생태계에 대해 이를 완전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범 옥션 활동 수준은 9월 2일에서 8일 한 주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낙찰률은 54%로 상승했고 옥션에서 공시지가로 판매된 부동산의 수는 증가했습니다. 오클랜드 옥션 판매율은 지난주 51%에서 이번 주 54%로 상승했으며 이 중 38%의 판매가가 공시지가를 달성했습니다. 8월에 바프덴 톰슨 판매량이 올해 초보다 증가했고 판매자들은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 에이전트 회사들은 최신 옥션 자료에서 옥션이 다시 유리해지고 있으며 옥션에서 38%가 공시지가에 팔리면서 옥션에서 약간의 상승세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더 많은 크라이스트처치 부동산이 옥션에 나왔고 역시 더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오클랜드에서처럼 더 높은 비율이 공시지가에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이러한 옥션 성공률에는 봄이 더 많은 의욕적인 구매자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보험감독원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문제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만 건수 중 가장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험금융 옴부즈맨 제도는 차량 민원이 전체 민원의 23%를 차지했으며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보험 갱신 시 자동차의 가치 하락입니다. 오클랜드에 사는 라위리 씨는 올해 초 오클랜드 기념일 홍수로 파손된 자동차의 보험 가입액이 $19,000가 아닌 $14,400 보상을 제한받았고 홍수가 나기 한 달 전에 그에게 보내진 보험 갱신 서류에 따르면 그의 자동차 가격이 $14,400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위리는 이 금액이 자동차의 시장 가치를 밑돌자 감소된 자동차 가치가 자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IFSO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험금융 옴부즈맨이 조사한 결과 가격 인하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험금융 서비스 옴부즈맨의 캐런 스티븐스는 차량이 노후화되고 감가상각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 갱신 시점에 합의된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통 24%까지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FSO 제도의 조사 후 보험사는 라위리에게 $17,500를 지불함으로써 청구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냉장고, 진공청소기, 세탁기는 상당한 고가의 가전제품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할까요? 컨슈머 엔젯은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를 받는 중가의 가전제품의 기대 수명을 밝혔습니다. 소비자 테스트 책임자인 폴 스미스는 가전제품의 초기 비용, 제품의 사용량 및 관리 상태가 가전제품의 성능과 궁극적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고 최고급 브랜드나 예산 옵션을 구매한다면 그에 따라 기대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컨슈머 엔젯에 따르면 식기 세척기는 약 10년 정도, 세탁기와 의류 건조기가 10년 정도, TV가 8년, 무선 진공청소기는 보통 약 5년 정도 지속되는 반면 무선 진공청소기 모델은 약 8년 정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는 약 5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US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노트북의 약 3대 중 한 대는 4년째 고장이 나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소비자 뉴질랜드는 키위가 컨슈머 개런티 액트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으며 법에 따라 소매업자들은 개인용으로 구입한 모든 제품이 허용 가능한 품질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3세의 한 청년은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공학 및 상업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지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급여가 괜찮은지, 이곳이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생각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곳인지, 출장을 갈 수 있는지 등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갇혀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당신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하며 당신도 나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이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에 속하며 2025년이면 Z세대가 우리 인력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초 발표된 미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리자와 비즈니스 리더의 74%는 Z세대가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어 함께 일하기 가장 어려운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TVNZ은 일요일에 다양한 산업 분야의 뉴질랜드 고용주들과의 대화에서 Z세대 직원들이 종종 비합리적인 급여 기대와 부족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시 유니버시티의 경영학 교수인 제러드 하은은 Z세대에는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8원 6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6원 5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0원 76전입니다.